상면관수와 저면관수의 장단점. 식물에게 있어 물 주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도한 습도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자주 물을 주다 보면 반려식물을 떠나보내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데요. 식물의 물 주기, 상면관수, 저면관수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물 주기. 식물을 말려서 죽이는 것보다 관심과 사랑이 넘쳐 과습으로 인해 떠나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수분 90%로 이루어진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했거나 덥거나 추운 기온으로 인해 뿌리 활동이 없는 가운데 물을 주다 보면 과도한 습도로 무름병이 오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물에게 물을 줄 때 느껴지는 행복감은 자식에게 밥을 떠먹이는 것과 같아 참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물 주는 것을 참아내는 인내력도 식물 집사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인가 봅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어지간히 물을 주어도 성장기라 탈이 나지 않아 보통 겉틀기 마르면 물을 주는데요. 하지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철 등 뿌리 활동이 저조할 때는 물 주는 양을 줄이거나 흙이 완전히 마른 후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화분에 흙을 파보면 알 수 있는데요. 뿌리가 잘 성장했거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는 물을 준 후 이틀에서 3일이 지나면 흙이 어느 정도 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이 약하거나 뿌리가 적게 내린 식물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흙이 마르지 않아 축축한 흙으로 인해 병에 걸리기 쉬운 것인데요. 물을 줄까 말까 망설여질 때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식물 키우기를 성공하는 비법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면관수의 장점. 화분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가정에서는 조리개나 샤워기를 이용해 물을 주게 되는데요. 저면관수보다 편하고 빠르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 줄기와 잎에 먼지나 세균, 화분 흙 속에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식물이 건강해지는데요. 화분 속에 오염된 공기는 물과 함께 물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흙이 오래되면 산성화가 되고 염분 등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뿌리 활동과 미생물의 대사, 비료 사용, 물의 성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면관수를 하게 되면 산성 물질도 씻겨 내려가고 염분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식물에게 물을 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을 받아두어 염소 성분을 공기 중에 날려보낸 후 주는 것이 좋은데요. 물탱크를 이용하는 주택은 그냥 주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상면관수의 단점. 물주기 횟수가 거듭될수록 흙이 압축이 되어 딱딱해집니다. 물길이 있어 뿌리에 골고루 물이 닿지 않는데요. 이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뿌리가 물을 찾아 뻗어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물을 주실 때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에서 1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세 번에 걸쳐 흠뻑 뿌려주시면 물이 골고루 적셔지게 됩니다. 위에서 물을 주면 흙 속의 영양분도 소실이 되는데요. 다육이의 화분 교체를 하다 보면 흙은 없고 마사와 펄라이트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다육이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돌틈에서도 잘 자라나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주다 보면 흙이 화분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 마사토로 흙 표면을 덮어주면 흙의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면관수의 장점. 저면통에 물을 받아서 화분을 담가 놓는 방식으로 물이 닿는 것을 싫어하는 식물이나 꽃이 많이 피었을 때 좋은 방법인데요.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화분의 흙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흙 속의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데요. 다육이의 경우 분갈이를 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면 물주기로 10분 정도 화분을 담가 두었다 꺼내면 뿌리 내림이 빠릅니다. 이때 물의 높이는 화분 바닥에서 3cm 정도로만 올라오게 담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면 물 높이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물에 푹 담갔다 꺼내더라도 통풍만 받쳐준다면 물마름이 빠릅니다. 여름이나 겨울을 보낸 식물에게 저면관수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잠에서 깨지 못하고 뿌리가 활동을 하지 않아 위에서 주는 물을 흡수하지 못할 때, 또 얼굴에 주름이 펴지지 않고 잎에 힘이 없을 때, 하루 정도 저면통에 푹 담가두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여 3일 정도가 지나면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때 물량의 높이는 화분의 50% 이하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저면관수의 단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이리저리 옮겨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식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오고 아프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이제는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가 좋으면 2에서 3일을 담가두어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뿌리가 좋지 않은 식물을 저면으로 물주기를 할 때, 물량을 높게 잡거나 시간을 길게 했을 때는 과습의 위험이 있습니다. 뿌리 내림이 좋지 않다면 물량은 화분의 3분의 1 이하로 낮게 하시고 시간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면관수는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 흙 속의 병충해와 미생물, 염분 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보통 한 개의 저면통에 여러 개의 화분을 같이 담그게 되는데, 깍지나 응에 병균이 옮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물의 상태에 따라 상면관수와 저면관수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상면관수로 물을 주되, 잎이 물에 취약하거나 꽃을 피웠다면 저면관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식물이 휴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또는 줄기나 잎이 약한 식물, 비싼 금 다육이의 경우 저면관수를 해주시는 것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